트로피를 차지하는 선수가 어떤 선수가 될지, 그리고 그 과정을 잘 밟아나가는 선수가 어떤 선수가 될지, 페가서스와 1월의 부두술사 두 명의 선수 경기 시작합니다. 4만화 때 901 때 공격권 가지고 들어가서 말씀해주신 선제공격 이득을 취했다는 게 지금 넥서스 압박을 잘 해주고 있죠. 네, 이거 견제 받은 게 조금 결집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아쉬울 수 있어요. 아, 일단은 의지도 뭐 돌려보내긴 하지만 제대로 레벨업 바람풀이 공격은 뭐 허용해줘야 되는 거고 근데 운명을 다 막아야 되고 또 이제 이러면은 루시안의 효과가 발동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미 상대의 개체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네. 이 결집 토큰을 막을 방법이 없다. 그렇죠. 자, 결국엔 마무리를 짓는 리롤의 부두술사 선수입니다. 1세트 마무리 막아주는데 그대로 허용하겠죠? 압도 때문에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7만화밖에 없고 다리우스 나갑니다. 레벨업! 그렇다고 뭐 복수 쓴다? 그래도 그대로 맞아버리고 네. 필요 없어요.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봐야죠. 아, 네. 일단은 10데미지에다가 12데미지 거의 확정이거든요? 차체 소나기 무조건 저 바실리스크 쪽에 써줘야 될 것 같고 네. 이제는 네. 살긴 사는데 그렇죠. 2 남아요. 2 남는데 이게 문제는 그거죠. 저 최후의 숨결도 남아있고 최후의 숨결을 어떻게 할 경우요? 뭐 녹속세 영화는 3일짜리 저 아 그냥 3개월로 아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이러면서 마무리가 돼버립니다. 네. 리롤의 부두술사가 두 번째 세트까지 따냅니다. 추적자를 끌고 심사관을 끌고 왔고 그냥 루스를 넘겼어요. 네. 이러면서 본인 공격 턴에 그럼 애쉬를 꺼내겠다라는 것까지 정해졌거든요. 약자 도태 이러면서 교환. 저는 근데 이거는 공격 내주고서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거잖아요. 공격 기회를 주고서 다음 턴에 이제 오공을 내고서 이번 턴에 오공을 내고 다음 턴에 자신 턴에 검투 쓰는 게 사실 제일 이상적이에요. 상대 턴에 검투를 쓰겠다 이건 너무 욕심이거든요. 실제로 네. 이걸 필드 안 깔면 공격 기회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러면 공격하죠. 네. 네. 이러면은 이 코는 공격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보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주문만 하도 바뀌는 거예요. 아 약자도 나왔어요. 이러면은 진짜 너무 기운데요. 많이 기운데요. 네. 3대형 나오겠는데요? 아 여기서 그러면 막질 않고 전술적인 추격을 한다면 약자 부패 아예 도전자로 상당히 이득 보는 각까지도 차단을 했죠. 네. 사돈데이가 나가서 막았죠. 그렇죠. 태그맨 체제 결국 한국 사단 리롤의 부두술사가 페가소스를 잡습니다. 3대형 쇼다운 오늘 연습했을 때는 결과가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막상 대회 때 제가 잘 불려서 이긴 것 같습니다. 16강 때는 그나마 그래도 뭔가 컨트롤 덱을 갖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그쪽을 저격해서 덱을 짰는데 이번에는 약간 어그로 비중이 많을 것 같아서 약간 같이 달리는 식으로 했는데 4강 진출 소감과 그리고 각오 들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배가 아직 고픈데 밥 먹어서는 안 채워질 것 같고 우승해서 배 채우겠습니다.